숨바꼭질. 오늘은 우리 고든과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얘들아, 안녕! 고든, 안녕! 다들 올라타라고, 뿜뿜! 얘들아, 다들 준비됐니? 준비됐어! 고고버스 고든, 출발합니다! 뿜뿜! 공원에 피크닉을 즐긴다! 은우야, 피크닉 가서 같이 숨바꼭질 하자. 어때? 응. 숨바꼭질 하면 내가 최고지! 내가 더 잘해. 어? 아무리 해도 못 찾을걸? 여러분이 꼭꼭 숨어도 선생님은 모두 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해! 알차! 고고버스 고든 안전하게 도착! 뿌뿌! 자, 여러분, 천천히 조심히 내려요. 네, 선생님! 도착했다! 모두 잘 내렸죠?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랄게! 난 이제 깨끗하게 목욕하러 가야겠다! 그럼 갔다 올게! 뽀뽀! 고든 잘 가! 이따 보자, 친구들! 고든 안녕! 그럼 이제 숨바꼭질을 시작해볼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여기 말야 숨기 딱 좋겠는데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거야 아랑아 어? 왜 그러는데? 위험해 보여서 응?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보자 이 정도면 튼튼해 괜찮아 여기 숨기 좋아 보이는데 너로 정했다 내가 먼저 찾았어 넌 다른 데로 가 여기 내가 숨을 거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찾는다 여러분 다들 잘 숨었나요? 다들 어디 숨었을까요? 여기? 여기? 여길까나? 어? 어? 이상하네. 다들 어디에 숨은 거지? 아치! 지호, 찾았어요. 잡혔다. 어? 배고파. 아이스크림이다. 뽀르르? 어? 은우 여기 숨었구나. 배고시기가 말썽이네요. 선생님이 윈 못 찾으실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와! 에린 언니 머리핀 진짜 예쁘다. 머리핀이라고? 나비다! 언니! 이러면 어? 잡혀버렸잖아. 이제 하랑이랑 주원이만 남았네요. 선생님이 절대 못 찾으실걸? 이런 멋진 장소는 내가 찾은 거라고. 하랑이랑 주원이도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다 들었어. 도주원이 큰 소리로 말해서 그래. 아니 못 찾았을 텐데. 네 목소리가 더 크거든. 미끄럼틀이 위험해 보여. 일단 둘 다 나오세요. 안에 있으면 위험해요. 미끄럼틀이 무너지려고 해. 선생님이 잡을 테니 빨리 나오세요. 안에 뛰었어. 얘들아, 우리 좀 잡아줘. 알겠어.
경고문이 떨어질 것 같아. 야, 주원이랑 하랑이 일단 멈추자. 움직이면 안 돼. 미끄럼틀이 곧 무너지겠어. 안 돼. 도와줘, 고든. 긴급 상황 발생. 긴급 상황 발생. 뿌뿌뿌뿌뿌. 고든 배치 신호 감지. 고고버스 고든 출동 준비. 어, 긴급 상황이야. 뿌뿌. 상황실로 뿌뿌. 또 무슨 일이지? 고든, 하랑이랑 주원이가 미끄럼틀에 끼었어. 도와줘. 알겠어요. 고고버스 고든 출동합니다. 뿌뿌. 체인지 고든 컬러 준비 완료. 나노 변형 입자 가동. 고고버스 고든 변신 고. 미끄럼틀이 무너지기 전에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구해줘야겠어. 이럴 땐 바로 이행기! 변신! 고고고! 발럼 고든 출동! 이렇게 위험한 곳에 숨으면 어떡해요? 고든, 아깐 진짜 멋있었어. 덕분에 살았어. 맞아, 고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정말로 고마워, 고든. 네가 우리를 구했어. 친구들의 안전은 고든이 지킬 거라고. 여러분, 이제 숨바꼭질을 할 때 위험한 곳에 숨지 않을 거죠?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럼 계속 숨바꼭질을 해볼까? 나도 같이 놀래. 고든 스쿨.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있다면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공사 현장, 고압 전선, 깊은 물가, 이렇게 경고판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자고. 높은 나무에 오르거나 난간에 매달리기, 울타리 넘기, 책상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잊지 말아요.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기, 그리고 차가 오는지 잘 보고 건너야 해요.
늘 조심하고 안전을 지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 안녕.